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화장품 업종을 좀 말씀드릴 텐데 우선 지금 그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생각보다 증시에는 좀 반영이 좀 덜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.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 지금 시장이 어떤 다시 한번 또 통화 정책에 의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나와주고 있지만 이 안에서 긍정적인 어떤 글로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멘텀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이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 또 리오프닝에 의한 이 소비 진작 이거 외에는 특별히 뚜렷한 게 좀 보이진 없어요. 뭐 기업들의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전망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으로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이 중국의 어떤 그 효과가 좀 분명히 발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는 그 수혜를 많이 못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저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참 2월 달도 그렇고 어떤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아웃퍼폼했던 영향이 좀 크거든요.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그 소비 회복에 대한 적자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원래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됐을 시기가 바로 이제 2월이지 않았나로 생각이 됐는데 생각보다는 이 그 어떤 유동성이나 또 이제 그 1월 달과 2월 달에 뭐 반도체 그리고 화 뭐 이런 그 민감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이어졌기 때문에 이 화장품 업종의 주가는 좀 고전을 면치 못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뭐 우리나라도 지금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 특히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 부분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.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화장품 업종에 대한 지금 현재 타이밍은 저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역시 뭐 중국 쪽에 뭐 화장품 소비나 거의 그 내수 진작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분기로 올해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20% 이상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 좀 그 중요한 포인트가 역시 뭐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한테도 절대적이긴 하지만 한번 겪었으니까 이 우리나라 화장품 대장주들도 이 중국의 의존도를 많이 낮추려고 지금 그 다른 여러 국가들 특히 신흥아시아 그리고 이 북미 쪽에서의 진출 부분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올해는 어떤 실적 자변화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그 아모레 퍼시픽의 뭐 설화수 여성분들 아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어요. 이거 외에 뭐 이니스프리와 그 라네즈 같은 브랜드가 지금 뭐 태국이나 베트남 쪽에서의 인기가 굉장히 좀 높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 쪽에서 의존도를 이제 다른 쪽으로의 이제 펼치는 과정은 분명히 올해 또 실적에 대한 하나의 좀 키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알겠습니다.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슈를 좀 여러 가지 안고 있습니다. 중국의 리오프닝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마스크 전면 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좀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시장에서도 조금 많이 올랐고 종목 선택이 중요할 것 같은데 차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? 실리콘투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제 꽤 오르지 않았습니까? 예, 올랐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장이 어떤 그 실적이나 모멘텀으로 주가가 뭐 신고가를 기록하든 주가가 잘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더 그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그 실리콘투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에요. 우리나라 화장품을 우선 사면서 전 세계적 수출하는 어떻게 보면 K화장품의 유통 채널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유통업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제품 모두가 어떻게 보면 150 국가 쪽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장품 그 안에서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소수에 말씀드렸던 이 매출처의 다변화 이런 부분의 효과를 분명히 실리콘투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뭐 미국 뭐 그리고 이 말레이시아 물류 창고를 지금 확보를 하면서 이쪽에서의 거점으로 우리나라 K 화장품에 대한 수출을 어떤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자체
구축한 이제 역직구 플랫폼이죠. 이 스타일 코리안 이쪽을 통해서 많이 지금 수출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리오프닝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상황에서 이 K화장품에 대한 수요 부분을 이 유통 채널로 충분히 효과를 좀 발휘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여기에 여담으로 이제 그 작년부터 K-POP을 카테고리에 추가했거든요. 그러니까 K-POP에 대한 이 영향이 바로 이제 화장품으로도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트 물론 이제 화장품 제조업체는 아니지만 화장품 유통 업체로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실리콘트에 대한 전략 듣고 왔는데 가격적인 전략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. 앞서서 저희가 또 차트로도 만나봤는데 3개월 동안 주가가 30% 이상 올랐고 사실 뭐 지금의 성장성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진입 시점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본다 하더라도 외형 성장은 올해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주가가 선반영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가격 뭐 본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셨듯 3개월 동안 30%지만은 생각보다는 저는 많이 올랐다 생각 안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점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. 이 목표 주가는 4,200원, 손절가 3,200원 말씀드립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실리콘트에 대한 투자 전략 듣고 왔습니다. 화장품 관련주가 최근에 좀 뛰고 있는데 제조업체가 아니라 유통업체를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. 매출이 워낙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리고 일단은 목표가 4,200원대까지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성 사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